그는 가을과 겨울 골목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사물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. 좌회전 우회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저를 기억하시나요? 긴긴 밤 너무 외롭고 쓸쓸했어요. 저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처럼 마지막 이별도 아름답게 해주세요. 포기해요, 지시죠! 아니, 이것이 뭡니까? 이것이 뭔가요? 내 반려동물 케이지입니다. 별거부터 경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차 시작하겠습니다! 저는 이번에 골목길을 걸으면서 정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사물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. 이 버려진 사물들을 보면서 좀 더 쓸 수는 없었을까? 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